소인, 죄인이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너는 이런 저질 공연이 재미있느냐? 지금 전하께. 예, 마마. 하늘같이 높으신 상감 마마를 첫눈에 알아뵈지 못해 마음에 새긴 것이 첫 번째 죄요. 평범한 처녀가 미행 나온 왕을 만나 왕인지 모르고 사랑에 빠진다. 맙소사. 허나 그게 내용은 온통 허점으로 가득한 저질이더구나. 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아무리 개가죽을 거쳐놓는다 한들 왕에게서 흐르는 귀티가 어찌 가려지겠네. 헌데 왕인지 몰랐다. 하, 일이 저급해서야. 저 때문에 공연이 그런 곳에 갔다 왔다 후회라도 하십니까? 뭐 어찌되었건 덕분에 잘 보았다는 이야기다. 예, 마마.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이 주상이 어심을 주었다.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하겠어? 어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있지. 부디 성심을 어지럽히지 마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저들에게 알려진 이상 위험해지는 것은 그 아이가 될 것이옵니다. 태평아, 너 진짜 좀 괜찮니? 태평이가 아니라 정이. 몇 번을 말을 알아들어. 야, 내가 보기에 저 아이가 정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시옵니까? 저 아이를 조금이나마 아끼시는 마음이라도 있으시다면 발걸음을 멀리 하셔야만 하옵니다. 만일을 대비해 두어야 한다. 그렇사옵니다. 훗날 그 아이를 후보로나마 불러들여 총애하게 되면 좋지 않군요. 지금 당장 그 계집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염려 놓으세요. 방금 뭐라 하였나? 생사 여부는 모른다. 예, 모든 의원은 드셨으나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내가 아끼는 이들은 모두 나로 인해 위험해진다. 그건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소인의 어미도 소인을 구하다 돌아가셨지만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위로였다.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멀어지지 말라. 그리 명화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제 내게서 멀어져도 좋다. 아무래도 농무 때문에 길을 잃은 듯하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8년 전에 죽은 무덤에 묻힌 아이가 어찌 다시 살아난다? 설마 주상께서 어딘가에 숨겨놓았으니 분명합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는 것이냐? 전하의 방법으로 지키지 않으셨사옵니까? 이것도 지킬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 께서 선물해 주신 공방에서
그릇을 빚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토한 오래전 이곳에 달 하나를 숨겨놓았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지.